초림 직장인들의 히든 플레이스. 금인남 전 기자, 저한테 한수 배우셨죠? 한번 인정합니다. 네, 이번에도 긴장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전 기자도 아마 여기는 모를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핫한 야장은요. 신도림역 주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참새 방앗간처럼 들른다는 핫하디핫한 히든 플레이스. 바로 신도림 피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아니 저기 어떻게 야장이 있어? 자, 신도림역 3번 출구 길 건너로 떡하니 보이는 피오피스텔 건물 쪽으로 가시면요. 건물 앞, 건물 뒤, 건물 옥상? 아니고요. 신기하게도 건물의 지하에 뻥 뚫린 광장이 존재.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은 오피스 건물이지만 밤이 되면 삭막한 콘크리트도 아름다운 야경이 되는 파라다이스로 환골탈태. 야장의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 대박이다. 아 근데 저게 되게 신기한 게 굉장히 많아. 전도 팔고 홍차도 있고 냉삼도 네. 있고 원하는 거 가져오면 됩니다. 이게 저런 아이디어를 안 냈으면 그냥 저 안에 가게들에서나 먹고 갔겠지. 그렇겠지. 평범한 공간이요. 그렇겠지. 여기 이렇게 활용을 했네. 야.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야장 분위기에 어울리는 실내 포차부터 피자, 치킨에 삼겹살, 곱창에 닭발, 전, 양꼬치, 중식 웬만한 메뉴가 다 있습니다. 메뉴에 따라 어느 동네로 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1, 2, 3차는 물론 체력만 따라준다면 뭐 4차, 5차, 6차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 안에 노래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뭐 이런 오락시설들도 있어서 와. 퇴근 후에 스트레스 풀기에 제격. 지하철역 가까워서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길 걱정할 필요 없지요. 야외지만 건물 내부라 시설 깔끔하지요. 퇴근 후에 한 잔 딱 하고 들어가기에 제격이지 않나요? 비와도 가능이네. 가능이죠. 여기는 비랑 관계 없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신도림역 퇴근 시간에 어차피 사람 많고 힘들잖아. 아, 네. 맥주 한잔 하고 천천히 가도 그치. 어?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밤만 되면 신도림 인근 직장인들의 낭만의 공간이 되는 핫핫핫 플레이스. 여러분도 일하느라 받았던 스트레스 풀러 방문해 보세요. 드라마 속 감성 가득 추억의 포차.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에서 연인과 이별했을 때, 직장에서 잘렸을 때 옹기종기 모여앉아 서로의 애환을 달래주는 배경으로 꼭 등장하는 옛날 감성 포장마차. 하지만 요즘엔, 아니 적어도 서울에서는 그런 포장마차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여의도에 그 국수 먹는 데 아세요? 옛날에? 옛날에 거기 그 별관 옆에. 거기 많이 갑니다. 혹시 옛날 드라마나 봐야 저런 데를 보지? 요즘엔 거의 없지 않나요? 사실 서울 시내는 없어. 그런데 추억의 옛날 포장마차 감성 그대로 명맥을 유지해오는 곳이 있는데요. 유잼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대전으로 가보시죠. 먼저 시옷빵집에서 웨이팅해서 빵 사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히읗만두에서 만두 먹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곳으로 가면 됩니다. 대전 사람들만 아는 완전 숨은 핫플 은행동 목척교 포장마차 거리입니다. 포차거리가 많아졌구나. 와. 되게 고즈넉하다. 아, 그리고 저 포장마차는 더 옛날 스타일 아닌가? 목척교가 있는 대전천 주변은 부모님 세대 때부터도 만남의 광장으로 통했고요. 포장마차 거리로 유명했던 역사 깊은 곳인데요. 현재는 단 4개의 포장마차만이 단란하게 자리 잡은 소박하지만 필충만한 야장입니다. 꼼장어, 구이, 닭똥집, 볶음, 골뱅이, 무침부터 옛날 감성 포장마차 하면 떠오르는 대표 메뉴 김가루, 고춧가루 팍팍 뿌린 뜨끈한 우동까지 여전히 옛날 포장마차의 감성은 물론 메뉴들까지 그대로. 역시 우동은 달라. 아, 저 우동 담은 그릇도 너무 사랑스럽다. 저 그릇도 이제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오나 봐. 저거 요즘에 일부러 사더라고. 아니, 저 그릇에 저 우동은 약간 쌀쌀할 때 국물 싹 마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저 우동이 일본 우동보다 맛있어. 아이 그럼. 어, 맞아, 맞아. 한국식 그럼. 우동 있잖아. 쑥갓 막 탁 넣고. 먹고 싶다. 바로 옆에 대전천을 끼고 있다 보니 해지기 전에는 푸릇푸릇한 대전천의 풍경에 취해 해질녘에는 노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색감에 취해 해가 진 뒤에는 야경의 낭만에 취해 소주 한잔하기 딱 좋은 목척교 포장마차. 여름밤 가족끼리 산책하다가 혹은 연인과 야경 데이트를 하다가 가볍게 들르기 좋은 곳인데요. 하지만 가고 싶다고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딱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만 운영.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주말에는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니까
요일과 시간 잘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런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때는 저런 게 지긋지긋했잖아. 이제 옛날 걸 찾잖아. 그냥 돌고 도는 것 같아, 인생이. 아,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대전의 낭만과 옛 시간 속의 추억과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목척교 포장마차거리.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모모 간판 아래 숨은 핫플. 요즘 강남권에서 젊은 사람들이 술 마시러 모이는 가장 핫한 야장 어딘 줄 아십니까? 로데오. 요즘 로데오가 다시 떴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 로데오가 다시 뜬 지 좀 몇 년 됐어요. 아니, 뭐 그래도. 네. 아니, 로데오도 로데오인데 요즘에 또 강남역이 장난이구만. 강남역. 강남역이. 저기 죄송한데 강남역은 네. 저희 다 끝에부터 떨어지는 거잖아. 그게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뭐 한강, 강남역, 압구정 모두 아닙니다. 에이? 요즘 핫플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지하상가? 호토상가? 여기 야장할 데가 어디 있어? 저기 아, 저기 사실 나 예전에 리포터 할 때 방송 리포터 할 취재하는데 저기 캬바레 많은데. 캬바레요? 아, 예전엔 그랬어요. 어르신들 캬바레 많어. 예전엔 그랬어. 나 옛날에 리포터 할 때 거기 취재 갔었잖아. 또 취재 잠입 취재했습니까? 취재 간 김에 놀랐어. 어르신들 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잠입 취재를 해요?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 인터뷰했지. 웨이터인 척하고 잠입 취재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보통 1층의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지하의 식당가만 이용하고 건물 위로 올라갈 생각은 잘 못 해보셨을 텐데요. 고속버스 터미널 건물에도 이불이나 커튼, 이런 홈패션 재료, 옷가게, 꽃시장, 뭐 다양한 상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소개할 이곳은요. 고속버스 터미널 안 승차홈 5에서 10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옥상 공원으로 이동하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도심 속 야장인데요. 진짜 저기가 안 가봤어. 가볼 일이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 캬바레. 예전엔 캬바레 추억을 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아쉬워. 옛날에 캬바레 많았어. 알죠 형. 형은 알지. 캬바레 스탠드바.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취재를 간 거예요. 이 간판 중에서 속과 버 글자 사이에 위치한 피읍 식당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대박. 와, 쟤 원래 있던 거야? 있었어요, 있기는. 원래 있는데 이제 떴구나. 40년간 저기를 지키고 있었구나. 저거 알아야 가지. 뭐 몰랐지 우리는. 저기는 지나만 다녔지 저기에 야장이 있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 못 해봤어.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 식당이 이곳에 자리 잡은 지도 무려 30여 년. 진짜? 이곳의 메뉴는 삼겹살로요. 냉동 삼겹살이 기본이던 부모님 세대 때 생삼겹살이 유행하면서 입소문을 타서 강남 주민들 사이,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했던 곳입니다. 김다육이. 그런데 최근 레트로 야장이 유행하면서 이곳을 방문한 MZ들이 SNS에 인증하면서 힙지로와 종로를 이은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건데요. 고속터미널은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이 지나는 위치다 보니 친구들과 모이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 지방 사는 친구들 좋아하겠다. 지방 사는 애들도 좋아하죠, 심지어. 오, 저거 먹고 그냥 내려서 가면 돼. 그럼요, 그럼요. 저희 진짜 몰랐다. 나 진짜 몰랐어.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나 같은 화가들은 또 이제 미술 관련 화가라고요? 사러 가거든요. 이제 아. 캔버스라든가 또 물감들도 많이 있고. 홍대 앞에 안 가시고 곧 저기로 가는 거예요. 홍대보다는 또 여기가 또 접근성 컬렉션이 또 나름 있으니까 제가. 예. 긴 시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만큼 고기 맛이 일품. 지리산에서 직송해오는 토종 흑돼지를 숯불에 구워 삼겹살의 쫄깃함과 꼬들꼬들한 식감이 살아있고요. 촉촉한 육즙도 팡팡! 그 어떤 양념이나 소스 없이도 고소한 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는 아무리 삼겹살이 맛있다고 해도 삼겹살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의 또 다른 별미, 지리산 고추장 두루치기인데요. 아. 두루치기 다 먹은 뒤에 양념에 볶음밥까지 먹어야 비로소 이 집을 제대로 즐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야겠다, 이거. 괜찮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달빛을 맞으며 즐길 수 있는 야장의 낭만. 이제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삼겹살 맛보러 가세요. 대구. 50년 넘는 모먹거리. 이번 특종이야말로 전통 오브 더 전통. 대프리카 열기 속에서 대구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숨통을 튼다는 숨겨진 야장 골목 이곳입니다. 닭똥집 골목이 있네. 이런 데가 있구나. 대구는 알고 보면 사실 치킨의 고향입니다. 매년 여름에 대구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벌.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있을 정도로 그렇구나. 치킨의 진심인 도시입니다. 1972년부터 시작돼서 무려 50년이 넘은 닭똥집 골목이 있었다는 것은 모르셨을 거예요. 대구 토박이들에게는 추억이 서린 평화시장.
이곳에 가시면 거리에는 온통 통닭과 닭똥집 식당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길거리 테이블마다 통닭 반반에 무 많이요. 여기 닭똥집에 생맥 두 잔이요. 닭맥을 즐기고 있는 광경이 포착. 아마 이 닭똥집 골목길 거닐기만 해도 이 튀김의 너럿 고소한 그 냄새 얼큰하게 취하게 되실 겁니다. 웬만하면 다 닭자랄 맛집들이지만요. 그중에 야장 분위기도 챙기고 최고의 닭똥집 맛까지 챙기는 이응식당을 추천합니다. 제가 수많은 닭똥집 맛집들 중에 이곳을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는요. 수년째 거의 매해 블루리본을 받은 위엄. 와. 닭똥집 하나로. 와. 블루리본을 받았어요. 이 거리에서 가장 인정받은 집이라는 거죠. 그렇죠. 야, 근데 닭똥집에 맥주가 진짜 너무 좋긴 한데 야장하기 정말 최고의 메뉴네요. 최고의 메뉴죠. 그 실내에서 이렇게 먹기보다는 나와서 이렇게 가람 쐬면서 먹기 딱 좋은 메뉴잖아요. 좋네. 자, 추천 메뉴 들어갑니다. 그냥 한 종류의 똥집만 먹기에는 아쉽죠. 한 가지 메뉴를 시켜도 튀김, 간장, 양념 세 가지 닭똥집을 모두 맛볼 수 있는 모둠똥집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아, 모둠똥집이 있어요? 똥집은 모둠이에요. 다 모아놨네요. 똥집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싶다가도요. 먹는 순간 튀김옷이 정말 얇아요. 튀김도 눅눅하지 않고 똥집은 쫄깃쫄깃해요. 양념이 묻혀있는데도 바삭함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요? 맥주 안주로 최고! 이렇게 극찬하면서 술을 부르는 맛이고요. 또 양념똥집 사이에 무심하게 툭툭 썰어진 요 고구마가 또 이 집안의 별미입니다. 이 맛에 노포야장 찾는 거 아니겠어요? 먹어보고 싶다, 진짜. 진짜 먹고. 이거는 뭐 맛있겠다. 서울에서 배달을 시켜도 안 와요. 우리 저 메뉴 없잖아. 없어요. 대구 가야 돼요. 아... 이 치킨과 통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집입니다. 날씨도 좋은데 야장에서 저런 거 먹으면 시원하게 당연하지. 정말 침 나오네요. 그죠? 대구 사람들만 즐기고 있었던 시장 안의 닭똥집 거리. 대구에 방문하실 분들은 일정 다 마치신 다음에 저녁에 닭똥집 거리에서 맥주 한 잔. 헐? 오이도 바다와 함께하는 감성 야장. 길거리 한복판이나 골목 한복판에서 즐기는 야장도 좋지만 야장은 고로 뷰까지 즐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고작 1시간 거리의 오이도에서 즐길 수 있는 오션뷰 야장을 소개합니다. 이야. 오이도 빨간 등대에서 인증샷 한번 찍으시고 바다를 거닐다가 조금만 더 쭉 걸어 들어가면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야, 완전... 오이도에? 포장 맞춰. 이게 뭐 이거 비닐하우스라고 그래야 되나? 비닐하우스죠. 와, 장난 아니다. 야, 여기는 비닐 야장. 수산물 시장 분위기. 그렇지. 그렇지. 일단 해산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야경 바짝바짝한 그 해변 거기만 보고 왔지 사실은 저 안에 저런 수산 시장이 있는지 몰랐네요. 분위기 먹는 겁니다. 오이도 선착장 쪽으로 걷다 보면 일명 난전 시장이라 불리는 오이도항 수산물 직매장이 등장. 사람들이 야장을 즐기러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곳입니다. 자, 먼저 난전시장에 들어서면 팔딱팔딱 뛰는 신선한 물고기, 또 수산물들이 한껏 반겨주는데요. 이곳에서 회를 즐길 수 있는 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각 가게들 앞마다 위치한 테이블 좌석에서 가볍게 즐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입구 쪽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북적북적한 야장 바이브도 느낄 수 있지만요. 진짜 찐은 시장 깊숙이 가장 안쪽까지 쭉 들어가셔야 나옵니다. 쭉쭉 걸어 들어가다 보면 파라솔이 놓인 야외 테이블이 등장. 이야, 멋있다. 그 배경은 무려 여러분 오션뷰. 이야, 멋있다. 이야, 여긴 진짜 좋네요.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가겠다. 와. 보통 이제 보이는데 적당한 데 앉잖아. 그렇지. 이건 이제 끝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야, 여긴 자리 없겠다. 사장님께 제철 회 추천받아서 횟감까지 골라준 다음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숭숭 썰어주신 회 한 입을 먹어주면 회가 완전 쫀득쫀득해요. 수산물 직매장이라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가격은 저렴한데도 양이 진짜 많아요. 이 엄청난 바다 뷰에 맛까지 사기캐. 또 시장 안에 매점도 있으니까 상추와 라면, 음료, 술 등 회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취향껏 사와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해질 무렵
오이도의 노을과 함께 바닷내 맡으며 날아다니는 갈매기 소리 효과음 삼아서 해안점에 소주 한 잔 걸쳐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야장 분위기는 절로 무르익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어둑어둑해지면 파도 소리가 사람들의 왁자지껄 웃음소리만 남는 시간. 바다, 코앞에서 바닷바람 맞으며 즐기는 야장. 이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낭만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길 낭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기가 막히다 진짜. 코앞에 바다요. 코앞에 뭐 이게 흠을 잡는 건 아닌데 갈매기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건 아니겠죠? 갈매기도 좀 춥시다. 다 같이 먹고 살아야죠. 새우건 네. 가져가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철썩이는 바닷소리에 감성 BGM은 필요 없는 이곳. 술을 부르는 비유와 맛에 아마 앞으로 야장하면 오이도만 찾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무서운 기세로 인기 상승 중인 숨은 야장 강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선 야장하면 모두 이곳으로 통한다는 경기도 안산의 고잔동 야장거리입니다. 뭐야? 와, 근데 진짜, 여기를 모르셨군요. 진짜 사람 많다. 이 사람 되게 많네. 사람 많다. 터져 나와. 일명 안산 야장거리로 불리는 이곳은 4호선 중앙역 2번 출구 쪽 안산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길게 펼쳐진 먹자거리인데요. 요즘 이곳이 너무 핫해서 안산 사람들은 물론 안양, 시흥, 의왕 이런 주변 지역의 젊은이들도 이곳으로 총집합. 넓고 길게 형성된 야장거리다 보니 이곳에 가면 밥, 차, 술 모두 낭만 만점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동네 전체가 노천 카페 밤 버전입니다. 안산 일대에서는 고잔동 하면 야장, 야장 하면 고잔동으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박이다. 어떻게... 와, 근데 안산은 생각도 못했다. 네, 여기 요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진짜 규모 봐봐. 와, 지금이 피크겠다. 피크죠. 진짜 인산 이내겠다. 안산 야장거리의 특징은 올드 세대가 즐기다가 젊은 세대로까지 확대된 을지로나 종로 느낌과는 다르게 상권 자체가 젊은 감성. 2030이 대부분, 그야말로 청춘의 집합체, 열정 가득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가나 낭만은 필수. 호프집은 물론이요. 육회, 삼겹살에 회, 꼼장어 등등등. 취향에 따라서 웬만한 메뉴는 다 즐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입안에서 눅진하게 터지는 곱창 당기는 날. 이 야장거리의 중심에 있는 히읗 식당에 가보십시오. 탁 트인 야장의 자리를 잡고 고비 가득한 곱창으로 뱃속에 기름칠 쫙 해주시고요. 매콤하게 무친 콩나물, 고추에 김치까지 지글지글 함께 구워서 한 입 먹어주면 그야말로 극락! 마무리로 매콤 고소한 볶음밥은 국룰이지요. 그리고 젊은 열기로 에너지 풀 충전하고 낭만 충전하면서 알코올 충전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본 느낌의 가성비 카 시온마차 야장에서 1,900원짜리 생맥주와 900원짜리 닭날개 튀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 우리 대학교 때 가격 아니야? 대학교 때 가격으로도 그렇죠. 싼 거야, 저거. 진짜 싸다. 야, 태국 값이네. 그럼 물을 얼마나 섞은 거야? 아, 헤이, 참 정말. 닭날개는 뭔가요, 그러면? 비둘기겠지. 헤이, 참 정말. 아니, 농담이니까 너무 싸서. 농담인데 너무 싸가지고. 수도권 야장의 자존심이자 가장 핫하다는 고잔동 야장거리. 지금 날씨가 딱이니까요. 야장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 지나기 전에 꼭 한번 들려보세요.